그냥 물펌프를 누르시면 네. 그 물탱크에 그 청수탱크에 물이 있으시면 언제든 냉수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수를 사용하신다 네. 하셨을 때도 물펌프는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네. 이것도 켜져 있어요. 네. 물펌프. 네. 그리고서는 온수가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부동액이 이렇게 데핀 상황에서 물이 그 걸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있다가 틀어주시면 온수 나오세요. 아, 그럼 뭐 온수는 온수 버튼을 따로 누르는 게 없고. 네, 물펌프, 물펌프하고 네. 얘만 켜져 있으면 온수는 나온다. 그쵸,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220 누르셨을 때 뭐 이제 전자레인지. 예. 아, 여기 보시면 221부. 예. 이런 220에 관련된 것들은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선구 수납장. 보시면 여기 1구 콘센트 하나 더 사용하실 수 있게끔 2구로 해가지고 예. 만들어 놓으셨고요. 혹시 쓰실 예. 게 있으시면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화장실로. 보시면 화장실 메인 전원은 여기 있어요. 아래. 아. 아래 있어요. 물이 안 튀겠구나. 네. 가시고 예. 여기 220 예. 하나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리고 켜놓은 상태에서는 지금 SOG 옵션 하셨죠? SOG가 뭐죠? 화장실 냄새. 네네 네, 맞아요. 하셨죠? 이 전원이랑 연결돼 있어요. SOG는. 아, 네. 전원을 켜야 SOG가 네, 되시고. 이걸 켜셔야 SOG가 되시고 이 불은 그냥 끄시겠다 하시면 여기 스위치 있으시죠? 끄실 네. 수 있으세요. 하시고 물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고 여기 보시면 온수, 아, 그 송풍, 아. 냉난방, 바람 나오고 바닥 난방 다 되시고 지금은 틀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예. 그리고 이제 변기 설명 드릴게요. 닫혀 있죠. 예. 보시면 이 아래쪽 보면 파란색 레버가 있어요. 예. 이쪽으로. 예. 불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아, 예. 이게 열려 있으시면 불이 들어오세요. 아... 그리고 방금 이거를 열 때 물이 나왔죠? 예, 예. 예. 이거 물을 쓰시려고 하시면 물 펌프가 눌러져 있으셔야 돼요. 아... 뭐든지 이 캐빈 쪽은 물 펌프가 눌러져 있어야 물을 쓰실 수 있으세요. 네.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닫혀 있는 상태가 처음에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불을 보시고 여시면 물이 나오세요. 아, 그러면서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가시고 부족하다 그러면 가운데 버튼 있으시죠? 네. 누르시면 물이 더 나와요. 아... 네, 이거는 이제 물에 관련된 스위치. 이거는 이제 이거 개폐. 그러면 대부분 네. 이거를 닫아놓고 볼일을 보고 얘를 열면서 내리나요? 아니면 열어놓고 사용을 하나요?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사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들 마음이에요. 왜냐면 아, 네. 물은 이걸 누르셔도 꽤 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물이 있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이따 나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밖에서 카세트를 빼셔가지고 네, 네. 철을 해주셔야 돼요. 그 카세트가 꽉 차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세요. 아, 네, 끝에 예. 바꿀 때가 되면 네, 이거 아. 빨리 버려라 하면서 이제 불이 들어오시게 되세요. 네. 그래서 변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저거를 항상 열어놓지 않고 저 밑에 저거를 닫아야 될 때는 왜 닫아야 돼요? 냄새가 이거는 올라오니까. 당연히 닫아놔야죠. 냄새 때문에. 예. 이건 닫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만 예, 열어주시는 걸 알고 계시면 되니까. 그리고 물은 아까 이쪽에 예. 설명된 거 똑같은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튼, 이제 방수 커튼 구입하셔도 되시고 안 다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 주세요. 왜요? 왜요? 이게 아무래도 나무니까. 기본 방수 처리가 돼 있거나 이래도 그 나무다 보니 그래도 샤워를 좀 자주 하시거나 캠핑을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달아주시는 게 맞아요. 모든 완벽 방수는 네. 없어요. 네. 하시고 여기 화장실 블라인드 보시면 네. 실내 청소는 이따가 계산하실 때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맥스팬 이거는 어떻게? 아, 환기팬 설명드릴게요. 이건 다 수동이에요. 여실 때. 아, 예. 여실 땐 수동이시고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으세요. 아. 예, 바람을 가지고 예. 들어오느냐 내보내느냐 이걸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 가운데로 놓으시면 이제 꺼지시고 예. 그리고 항상 주행 중에는 무조건 닫아주셔야 돼요. 예. 이게 열려있으면 바람 맞으면서 이게 뒤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캠핑 중에만 사용하시고 꼭 닫아주세요. 뭐 샤워 중일 때나 이럴 때만 쓰시고 예.